오늘은 메신저라는 책을 가지고 명품 매장 직원이 손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신저라는 책은요, 조지프 마크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모회사, 낫 웨스트 그룹 행동 심리학자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MIT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지프 마크스가 얘기하는 우리의 인간 행동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영향력 있는 메신저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메신저의 질에 근거해서 메시지의 질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쉬운 얘기 이런 거예요. 뭐 지나가던 노숙인이 뭐 갑자기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됐다라고 막 외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노숙인의 말을 사람들은 믿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남한과 북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같은 메시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 다르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신뢰하고 아, 정말 통일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 말의 메시지가 그 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가 가진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 메신저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신호와 소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잘 걸러내서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메신저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하나를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경적을 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내용인데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빵빵하고 크랙션을 이제 경적을 울리시겠어요? 아니면 울리시지 않겠어요? 그냥 기다리시겠어요? 심리학과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당연히 경적을 울릴 것이며 차종 따위는 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앞차가 비싼 차일수록 뭐 벤츠라든지 뭐 뭐가 있을까요? 또 굉장히 그 값비싼 슈퍼카 이런 차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경적을 누를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교차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록색 딱 바뀌는데 앞차가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앞차가 벤츠예요. 그럼 여러분들 경적을 울리시겠어요? 아니면 기다리시겠어요? 반대로 앞차가 이번에는 뭐 경차예요. 경차. 뭐 예를 들면 뭐 모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차들. 이런 차예요. 여러분들 경적을 울리시겠어요? 안 울리시고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아, 나 울리지 않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어땠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심리학과 학생들이 저 말한 것처럼 더 앞차가 어떤 차종이든 상관없이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또 차종에 상관없이 경적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뒤차 운전자 중 70%가 짜증을 내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앞차의 차종에 따라 경과가 확연히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했는데 앞차가 가지 않자 10명 중 7명이 크락션을 울렸다는 거죠. 10명 중 7명을 일단 크락션 울려서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앞에 어떤 차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는 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고급 차량 뒤에 선 운전자 중 경적을 울린 사람은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벤츠가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 경차라든지 조그만 차가 있다. 좀 가격이 저렴한 차가 있다. 이러면은 10명 중 8명이 경적을 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차가 이제 가지 않고 서 있냐에 따라서 이 경적을 울리는 게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단순히 경적을 울리고 안 울리고 이 차이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어떤 게또 있었냐면은
차량의 지위가, 그러니까 즉 비싼 차냐 싼 차냐 이 차량의 지위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릴 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경적을 울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적을 누르기 전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 높은 지위의 차량 뒤에 서 있을 때보다 낮은 지위의 차량 뒤에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은 더 빨리 경적을 울렸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고급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 저급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차가 앞에 있을 때는 10명 중 5명 미만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급차가 있다. 10명 중 8명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경적을 울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급차일 때가 훨씬 더 오래 기다렸다가 경적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정말 와,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차를 살 때 되게 좋은 차, 대형차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작은 차를 이제 조그만 차, 그러니까 뭐 좀 싼 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은 다른 운전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경적도 많이 울리고 끼어들기 이런 거 할 때도 잘 양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다 똑같지. 무슨 뭐 벤츠라고 뭐 길 비켜주고 뭐 경차라고 해서 뭐 길 일부러 막나? 이렇게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심리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50년 전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에는 그랬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14년에 프랑스 한 연구진의 실험입니다. 운전자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앞 차량이 고급 차량일 경우에 훨씬 덜 추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적을 울릴 것인지 추월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차가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니까 경적을 울릴까 추월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결정할 때조차도 앞에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뭐 고급차일수록 경적도 덜 울리고 덜 추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차의 지위, 그 소유자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재미있는 실험, 아까 제가 제목으로도 만든 명품 매장 직원이 손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에 네덜란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 어떤 실험이었냐? 아까는 이제 차를 갖고 한 실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티셔츠를 갖고 한 실험이었습니다. 티셔츠. 차가 아니고 티셔츠예요. 실험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 복잡한 쇼핑몰에서 쇼핑객들이 쇼핑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설문조사 해주시면은 음료수를 드립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티셔츠를 입은 거예요.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들의 사진을 본 다음에 그 남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떤 수준일까 그것을 평가하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티셔츠, 그러니까 그 젊은 남성 사진 속에 입고 있는 티셔츠가 다 똑같았는데 차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브랜드 로고가 이제 고가의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냐 안 찍혀 있냐 이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 브랜드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평가할까라는 게 이제 실험의 주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의 셔츠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표가 찍혀 있는 사진을 봤을 때 같은 옷이라도 덜 비싼 상표가 찍혀 있거나 아예 상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그 남자가 지위가 더 높고 더 부유하다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이 노란색 옷을 입었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진짜 아무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옷을 입고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나와 사는 거랑 여기에 뭐 구찌나 뭐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이런 로고가 찍힌 똑같은 옷인데 로고를 박아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 하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이 샤넬이나 구찌나 이런 로고가 찍혔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고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로고 하나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티셔츠에 찍힌 로고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또 다른 네덜란드 실험이 있었는데 다른 쇼핑객들에게 연구진 중 한 명이
클립보드를 들고 갑니다. 클립보드 들고 가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몇 가지 질문에 답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중 절반인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한 건데 그중 절반은 타미 힐피거 그 브랜드 로고가 박힌 티셔츠 입었고 나머지 완전 똑같은 옷인데 그 로고 브랜드가 없는 옷을 입고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일어났느냐? 로고가 없는 점퍼를 입고 부탁했을 때는 13%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브랜드 상표에 의해 과시가 되었을 때 타미 힐피거 그 로고가 박힌 그 옷을 입고 부탁했을 때는 무려 52%가 그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즉 4배나 높은 그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옷을 입었을 때 4배나 높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부탁을 응해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로고 하나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이번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그 심장재단에서 그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자들을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금자들 중 절반 사람들에게는 그 고급 상표, 고급 브랜드 상표인 라코스테르가 찍힌 라코스테 로고가 보이는 셔츠를 입고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런 로고가 없는 셔츠를 입고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이번에도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메신저에 더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상표가 달린 셔츠를 입은 모금자들의 모금액이 두 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두 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라코스테 옷을 입고 간 사람들이 아무런 브랜드 로고가 없는 옷을 입고 간 사람들보다 모금액이 두 배나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이 대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곧 지위가 곧 메시지다. 지위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명품 매장 직원이 손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후줄근하게 추리닝을 입고 갔을 때랑 뭐 비슷한 등급의 뭐 타사든 자사든 그 브랜드 로고가 찍힌 명품 옷을 입고 갔을 때랑 그 명품 매장 직원들이 그 나를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위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위는 내가 그 입고 간 옷의 브랜드에 의해서 과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명품 매장 직원들은 손님 옷차림에 따라서 그 접객을 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위는 메시지가 된 걸까요? 지위가 메시지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회가 재능과 고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준다고, 즉 세상은 능력주의 위주로 운영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능력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끌고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본인들 것을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위가 곧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높은 지위를 차지한 개인들일수록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매장 직원은 이런 뭔가 사회적인 뭔가 뭐 풍토라고 할까요? 문화 그리고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손님 옷차림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매장에 옷을 살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노력과 실천 그럼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추정이 되겠죠. 그럼 반대니까. 그래서 비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뭐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게 단순히 그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사회 문화적 믿음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벌써 우리는 그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고가의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브랜드가 없는 옷을 입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능력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비난과 사회적 처벌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일수록 견고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신저라는 책을 가지고 명품 매장 직원이 손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차림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저도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저도 굉장히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 아까 심리학과 대학생들의 실험 봤죠? 본인은 경적을 울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고급차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경적을 울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나타난 실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설령 내가 나는 그런 옷차림에 따라 사람 판단하지 않아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그 메신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크게 받고 있고 메신저의 그런 지위, 메신저의 그런 옷차림, 메신저의 그런 모습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벌써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오판을 하지 않도록 좀 교정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신저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